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신진서 5단과 저루이안 9단의 대결 중앙 전투가 예측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두니까 또 나갔죠. 역시 이렇게 그냥 막는 수는 끊기는 자세를 당해서 일단 너무 기분 나빠요. 저우량 선수도 여기는 이제 기세상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탈출이에요. 요 일곱 점은 그 나가면 끊겨도 여기 축이기 때문에 흙이 당장 안 되죠. 요 자세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진서 선수는 이 백도라고 수상전을 해야 돼요. 여기 미는 것까지는 다음에 미는 수가 있어서 여기 뭐 대책이 없죠. 여기 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여기 젖혀서 버티면 약간 어렵습니다. 네, 일단 밀었어요. 네, 밀었죠. 근데 신진서 선수가 너무 위험해요. 여기도 뭐 젖히게 되면 다섯 수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떡하죠? 아, 여기 늘었네요. 느는 것도 되나요? 느는 게 되면 여기가 안 되나요? 설마? 여기 치받는 게 선수라서 칩을 지우면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거 잡혔는데요? 수상전이 안 되죠? 여기 잡히면 뭐 잡으러 가는 게 없으면 너무 괴롭죠? 아, 여기 느는 수로 인해서 미는 수는 이제 선수가 안 돼요. 여기가 뭐 없어요. 끊어도 역시 축이에요. 그럼 여기가 곤란하네요. 지금 잡으러 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젖힌 거고요. 네. 그럼 좌변 이야기도 좀 달라지잖아요. 잡으러 가는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 나가는 것도 남아있고 양쪽 타겟을 어떻게 합니까? 신진서 선수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두 곳을 동시에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잇기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를 한 수를 더둬야 되거든요. 근데 더둔다고 해도 여기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곳을 나가게 되면 여기 있고 나가면 흙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축이 안 돼요. 이제 이곳으로 쳐야 되죠. 늘게 되면 막고 뭐 여기 끊김 당하는 순간 네. 뭐 대책이 없어요. 이 수는 뭐 이도라고 백도라고 수상전이 안 되고요. 좌변 먹지 않게 하변도 좀 곤란한 네. 자리입니다. 이렇게만 이어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있죠. 맛보기예요. 지금 뭐 여기를 지킬 수는 없고요. 뭐 여기를 지금 도도 사는지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그래도 둬야 됩니다. 뭐 여기 잡히면 말도 안 되고요. 여기가 어디가 급소인지 어려워요. 요 정도인가요? 네, 그곳은 선수고요. 자, 이제는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둬야죠. 여기가 선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죠. 이도를 뭐 이렇게 해서 쫓을 수는 있는데요. 잡힐 돌이 아니죠. 여기랑 싸움은 조금 나중 일이 됐고요. 일단 날일자를 둬서 여기를 이제 모양을 갖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나가는 수 이제 봐야 됩니다. 이곳 흙도 맞겠죠.
아, 괴롭습니다. 네, 여기 뭐 안녕히 급수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예. 이곳을 먼저 뒀네요. 선수죠. 중앙 백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네. 백도 받아야 됩니다. 때려서 응수해야 되고요. 아, 그것까지 둬서 확실하게 이제 이어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곳을 찍게 되면 또 선수죠. 자충이 차 있죠. 계속 좌변의 사활을 좀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저는 사는지 모르겠고요. 여기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석점을 버리는 거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이 백돌이 완벽하게 다 살아가서 집으로도 백이 일단 뭐 안 나쁘고요. 요석이에요, 엄청난. 네, 거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버리는 거는 뭐 바둑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살렸죠. 좋은 수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게 외길인데요.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것도 근데 이곳이 뛰는 정도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 약간 수가 늘어나고요. 이곳을 끊는 수도 좀 있어요. 흙이 위기입니다. 두 대국자는 뭐 손길에는 거침이 없어요. 네. 마치 수읽기가 다 네. 끝낸 듯 보이죠. 어떤 선수의 수읽기가 정확한 것일까요? 근데 지금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많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네, 뭐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을 때 여기 끊으면 어떻게 하죠?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단수, 연단수예요. 한 점을 못 살린다는 얘긴데요. 네, 아, 끊어갑니다. 너무 괴로운데요. 아, 이 한 점 못 살리면 뭐 대책이 없으면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때리는 순간 뭐 살아 있죠. 단추 치면 단추 쳐서 때려도 때리는 순간 완생이에요. 여기는 한 칸 띄어도 붙이면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이곳에 여덟 점이 잡힙니다. 귀는 살 수 있어도 이 여덟 점 못 살려요. 여덟 점이 요석이거든요. 아, 지금 돌려치는 수가 되나요? 여기는 글쎄 느는 것은 약간 모양이 좀 맛이 나쁘네요. 이런데 한 칸 띄었을 때도 바로 붙일 수가 없고 이곳은 이제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약간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것도 좀 모양이 안 좋지만 여기 약간 느는 게 되거든요. 느는 것은 백도 네, 때리네요. 그럼 돌려치는 모양까지는 나왔어요. 네, 근데 돌려치는 형태가 돼도 여기가 한 칸 띄고 역시 이렇게 둘 때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지금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백이 늘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어서
네, 뭐 백이 무조건 여기 막습니다. 아, 다음 수가 안 보이는데요. 신진소단. 어떻게 하죠 여기서? 네, 좀 곤란해 보입니다. 뭐 지금 여기 단수 치면 네 점도 다 잡혀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받을 정신은 없죠. 맞게 되면 여기가 또 잡힙니다. 아, 그곳을 나가나요? 지금은 역시 네 점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막는 수는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파서 이곳을 다 잡더라도 일단은 한 방이 너무 아파서 네 점 확실하게 잡아둡니다. 여기를 살 글쎄요. 이 네 점이 다 잡힌 상태에서 여기 살려 나가는 것은 조금 여기 집이 그리고 완생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공격을 당하는 그런 거죠. 예. 좌변의 흑돌은 확실히 살아있는 건가요? 여기도 살아있는 건가요? 여기 늘게 되면? 너무 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네. 아, 신진 선수가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 좀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우량 선수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신진 선수가 상당히 지금 뭐 곤란한 형세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 돌이. 그리고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지금 살 수 있는지도 이 정도만 하네요. 살면서도 꽤 많이 당하겠어요. 네, 이 정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의 또 치중을 보고 있는 건지 괴롭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넉점은 워낙 요석이라서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원래는 양분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 돌을 잡으면서 깨끗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런 요석이 잡히면 바둑을 이기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크게 하지 않고 느는 정도로 둬서 약간 좀 쉽게 처리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득을 좀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쉽게 두어가네요. 신진서 5단이 네. 계속해서 좀 강하게 두어간 수들이 저루이안 구단에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안 통한 거예요. 지금 뭐 여기를 있는 것은 이런 정도로 두어서 여기 안에서도 살기가 한집 나기가 어렵고요. 지금 한집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백이 이렇게 파워하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쉽지가 않네요. 일단 그 자리밖에 없어요. 아, 여기 잡으러 오는 것도 안 하네요. 예. 여기 치중이 있기 때문에 흙도 먼저 치중 가는 게 있거든요. 이 돌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백도 안정적으로 받아두고 충분하다는 뜻이죠. 아, 이 바둑은 뭐 갑자기
형세가 좀 많이 기울어서요. 이곳을 네. 뭐 양쪽 맛보기가 되는 순간 이 중앙이 백이 살아있는 순간 흙이 너무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물러섰어야 했을까요? 네, 너무 힘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을 끊어갔던 것은 좀 네. 무리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방향으로 둬서 나쁘다면 그 전에 이곳에서 백이 타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의 이 수법은 바둑이 이제 좀 비상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죠. 여기 먼저 둬서 백이 먼저 두면 못 살아 있어요. 근데도 지금 아. 이곳을 집으로 버티는 겁니다. 후수로 살아둘 시간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네. 아, 지금 잡으러 가네요. 네. 또 여기 뭐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두게 되면 여기서 한 집 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좁아요. 아, 흙의 사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뭐 안 보입니다. 한 집 내는 수가 그러니까 이런 수 뭐 이런 데는 선수거든요. 근데 선수가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약점이 있어서 이 돌하고 연결고리도 멀고요. 아, 신진서 네, 오단이 네. 최대한 버텨가고는 있지만 흙의 사활이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지금은 사실은 살아도 바둑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저우루양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산둥팀이 갑조리그 아직 6위라는 게 참 정말 의아하네요. 네. 다시 한번. 저우루양 선수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주장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4승 3패를 했어요. 여태까지.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팀인 장혜지 선수도 4승 3패를 했고요. 판팅이 선수가 올해 좋아요. 6승 1패를 하고 있어서 네. 이 팀은 이제 그 1, 2, 3지명은 워낙 강하다고 봐야겠고요. 남은 이제 4지명, 뭐 지명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네 번째 선수가 이제 조금만 더 승리에 보탬이 된다면 지금도 충분히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아직 뭐 8라운드니까요. 22라운드까지 진행되는 갑조리그에서 또 산둥팀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적을 거둬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네. 한 명의 그 예를 들어서 좀 나르는 선수가 나오면 이 팀은 바로 상위권 갈 것 같고요. 이제 신진서 선수가 속한 윈난 팀은 신진서 선수마저 승리에 그 보탬이 안 된다면 거의 좀
답이 없는 팀이에요. 네. 커제 선수가 계속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음을 받쳐줄 선수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선수 보강이 좀 필요한 팀인 것 같아요. 네. 원남팀과 네. 산둥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네,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 흑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대구. 네, 잡힌 것 같아요. 네, 저우루이안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신진서 우단, 저우루이안 구단에게 패점을 안게 됐는데요. 과연 강동 구단은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입니다. 허베이팀의 강동 구단과 청두팀의 구릉리 선수의 대국. 이 대국 장고 대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곳 구링이 선수가 한 칸을 뛴 장면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강동용 구단의 착수 차례입니다. 네, 뭐 급한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고요. 흙이 다음에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 붙이게 되면 여기는 뭐 충분히 그냥 뭐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중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중앙에서 한 수 정도는 더 백을 갈 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둔다고 해서 이 두 점이 뭐 잡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먼저 두어서 공격을 좀 덜 당하는 그런 수법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상기를 살리는 건 좀 이상한 흐름일까요? 이곳이요. 네. 근데 이곳은 이제 수를 내려면 이렇게 둬야 되겠죠. 좀 열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패인데 지금 바둑이 열불 때 패를 하는 것은 조금 모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좀 남겨두고서 네 역시 중앙을 두네요. 네, 중앙 한 수 보강을 해갑니다. 이 형태는 예전에는 상당히 좀 토치카 형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단하지만 너무 발이 느리다라는 형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 칸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두어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두어지는데요. 지금은 한 칸을 두어서 정말 단단하게 여기 뭐 아예 끊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끊기지 않겠다고 한 칸을 뛰었는데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오네요. 들여다 본 건가요? 네. 뭐 오히려 약점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건가요? 양쪽에 이제 뭐 여기를 이어도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백이 워낙 이 돌들이 지금 힘차게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은 흙 모양이 너무 나쁘거든요. 끊기에는. 근데 지나가는 길에 두었다고 하기에는 악수가 될 수 있는 자리라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막을 때 이렇게 둬서 이 끊는 수와 이 한 점 끊는 수를 잡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겠네요. 좀 집으로 득을 보면서 여기 안용을 좀 파워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나오네요. 역시 이런 것은 그냥 활용으로 두고 손을 돌리기에는 악수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두어야 맞는 것이고요. 구릉이 선수 100에 약점을 만들어 가죠. 네, 100도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밀면 가장 보통이죠. 여기 이을 순 없어요. 끊겨서 이제는 위험합니다. 끊기면 뭐 이 석점이 살아가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석점도 위험해요. 그럼 같이 위험해져요. 여기서는 뭐 호구나 있거나 해서 이 한 점을 버려야겠죠. 이 정도는 뭐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끊어가 나. 여기 쉬우면 어떡하죠? 아, 형태가 일단 너무 안 좋은데요. 네. 포도송이잖아요. 잡기는 잡았나요? 여기 미는 것도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아, 근데 여기 웬만하면 이런 데는 끊으면 안 되는 데인데요. 왜냐하면 백도 이렇게 단수 되돌려 단수 쳐서 여기가 두터워지고요. 일단 한 곳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끊긴 이 백두 점만 타개를 하면 되고요. 몇 차 하면 좀 버리는 방향을 택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강동 구단의 타게 네.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은 이 교환 자체로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회돌이 형태라서 흙 모양이 상당히 좀 뭉치죠. 구링이 선수가 바둑을 좀 확실히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이런 수법을 두는 것이 바둑을 좋았을 때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돌의 행마가. 네, 단수까지를 활용을 하고요. 이제 그때 조금은 백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하고서 뭐 알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약간 좀 해픈 느낌이 있긴 하지만 두 점을 버리는 거죠. 네, 뭐 형태로 두고서 다른 곳에서 좀 이득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런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 단수 친수로는 뭔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이 두 점을 살렸을 때는 모양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도 약점이 많이 생겨서요. 이제 여기 축을 봐야 되는데 축은 당장 안 돼요. 이곳에 걸리게 되죠. 아, 네. 축을 보면서 이런 곳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고요. 백이 먼저. 활용 자체가 좀 쉽진 않네요. 활용을 하면 할수록 또 악수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수 교환까지는 해뒀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 모양은 약간은 여기서 좀 강동윤 선수가 기분을 내는 수예요. 이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 활용이 더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돌려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돌을 좀 살려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이 수는 일단 너무 모양이 안 좋죠. 미는 것은 이 두 점의 가치가 좀 작아졌고요. 이제는 버릴 거예요. 뭐 단수 치고 버리고 또 여기 또 저 치는 수는 득 봤죠. 집으로 또 이렇게 살리고 이런 식이 되겠네요. 네, 밀어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백에 단수를 당하거나 뭐 형태가 백이 이곳에 오게 되면 흙의 돌들이 너무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 글쎄요 여기서 이제 알기 쉽게 단수를 쳐서 좀 버리는 방향으로 두거나 글쎄 여기서 또 뭔가를 하는 것이 있나요? 강동희 선수가 워낙 이런 부분 접근전에서 수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점 정도는 흑에게 넘겨줘도 집균형으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집이 이제 확정가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요. 네. 이제 여기를 어느 정도 집을 주면 100으로 이제 형세 판단을 할 때 괜찮나라는 생각으로 형세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집이 흑이 한 13집 정도 났고요. 23 여기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10집 정도 보겠습니다. 그럼 33집에 여기는 이제 미지수예요. 자, 100집은 여기가 15, 30집 정도 났고요. 38, 42, 100집은 50, 덤까지 한 55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흙이 도합해서 33까지 났으니까요. 한 20집이 좀 넘게 나면 미세한 승부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20집은 났어요, 집으로. 여기 살리게 되면 20집 정도는 나는데요. 근데 그 대신 이제 100이 두터워졌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집균형은 이렇게 되면 맞네요. 흙도 중앙의 집이 20집 정도면 개가거든요. 그럼 결국 좀 미세한 승부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구링이 선수가 이제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한 거죠. 집으로 좀 따라가는 진행입니다. 이 진행은. 구릉리 선수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쉽지 않은 이 장면입니다. 형세 판단을 여기서 정밀하게 해야 될 자리고요. 그 형세 판단을 통해서 착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냥 뭐 호구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늘어서 여기가 또 정리가 잘 안 돼요. 여기 약점도 생겼고요. 끊는 것이 있어서 단수 쳐도 이런 곳 젖히게 되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곳 먼저 호구 쳐서 득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이곳을 받아준다면 확실히 교환이 득이에요. 그때는 가볍게 이곳을 교환을 해도 됩니다. 네, 강동윤 선수 고민이 될 만한 자리입니다. 원래 강동윤 선수 하면은 을조리그에서의 굉장한 활약이 눈에 띄던 선수인데요. 네, 을조리그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고요. 갑조리그도 뭐 을조리그나 갑조리그나 뭐 실력이 약해서 뭐 을조리그를 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실력이 세다고 해서 갑조리그를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상급자들이 이제 선택을 좀 하는 거고요. 강동윤 구단이 을조리그에서만 23승 5패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을조리그의 장점은 이제 한 열흘간의 시합으로 중국을 가서 한 방에 다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8판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을조리그가. 그러면 그 스케줄이 이제 3일 정도는 시합을 하고요.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이틀 시합을 하고 또
또 하루 쉬고 또 3일 연속 시합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근데 피곤해요. 그 일정이. 네. 선수들도 이제 일정 자체는 워낙 강행군이라 가게 되면 피곤한데 그래도 한 방에 끝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선호하는 기사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강릉 구단은 을조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갑조리그 선수로 뛰고 있어요. 네. 갑조리그는 이제 한 번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거의 그 라운드가 있을 때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을 많이 내고 바쁜 기사들은 스케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KB리그와도 겹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한국 용병 선수들이 8라운드라고 해서 8판의 대국을 다 둔 건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에 스케줄이 안 맞는 때에는 또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6명의 선수들은 이제 강동윤 선수도 한 번 빠지고 다 출전을 했고요. 신진서 선수, 최철환 선수는 지금 모두 출전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판에. 그리고 박정환 선수도 한 번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빠지는 거 외에는 지금 이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강행군입니다. 예, 최철환 선수도 오늘 이제 시합에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일 이제 다시 KB리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시합을 두고 반비행기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반비행기로 거의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에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서 내일 다시 저녁 때 KB리그 시합을 둬야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네. 이 중국 바둑리그와 한국 바둑리그를 병행하는 데에는 네. 진짜 엄청난 체력이 그렇습니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가 필수예요. 이런 정상급 기사들은. 좀 강동희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뭐 약간 좀 왜소하고 좀 호리호리하고 좀 말랐어요. 근데 체력은 다 은근히 좋아요. 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 좋아요. 원래 바둑을 또 열심히 두면 살도 안 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강동윤 선수가 되게 말랐어요.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운동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항상 뭐 시합하고 오는 거 보면.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고난 면이 네.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강동윤 구단 늘어서 두어가자 이번에는 구린일 선수가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여기 먼저 들어갔네요. 물어보는 거죠. 여기 받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지금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죠? 상당히 맛은 안 좋은데요. 네. 글쎄요. 받으면 일단 막상 어디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살릴 수가 없죠. 이것은 뭐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끊깁니다.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연결이 네.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수로 인해서 안 끊기게 되면 이렇게 되면 흙이 오히려 끊기는 게 생기죠. 그러면 여기를 끊을 수 없다면 여기를 호구쳐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는 흙도 살아갔지만 백도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이 그림은 여기가 활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호구가 아니라 있겠네요. 네. 흙에 끊는 수는 안 되나요? 네, 여기 둘 때요. 먼저 볼까요? 이었을 때 끊는 수는 네. 나오고 이렇게 두고 나왔을 때 여기를 뭐 치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장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아마 선수가 여기 두기 전에 교환은 될 거예요. 되고 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상전이 또 여기 끊기고 이을 때 메꾸면 수를 조이면 흙이 수가 더 부족합니다. 아... 네. 끊는 수는 조금 위험하고요. 네. 강동원 선수 생각은 이었을 때 있겠다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 구링이 선수는 자, 이제 두 점을 버리고 중앙 반면을 단수를 쳐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곳을 뭐 한 수 더 들어서 때려도 여기 자체는 이미 별게 없어요. 강동인 선수는 여기가 더 크다는 거죠. 여기서 두 점 잡으면 여기 집도 많이 파워했고요. 흑집. 자, 일단은 그 좁은 부분에서 강동인 선수가 수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링이 선수가 고민을 할 만한 자리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구링이 선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수읽기를 해보고 두 점을 살릴지 아니면 두 점을 버리면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지. 네, 흙이 뭐 손을 돌린다면 이곳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안 둔 상태에서 여기 있거나 호구를 당하게 되면 너무 백 모양이 좋아지고요. 네, 진행이 좀 빨리 되다가 이 중앙 방면부터 선수들의 착수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죠. 속도가 승부처에 이제 승부처입니다. 이제 중앙 방면이 네.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의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두 점만 잡아간다면 구릉이 선수도 이 개가로는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계산을 했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강동인 선수가 쉽게 안 해주고 있죠. 약점을 지금 파고든 수가 이수라고 봐야 됩니다. 강동 구단과 구링리 선수 상대 전적 2승 2패인데요. 약간 기간이 있긴 하지만 최근 2승을 구링리 선수가 하고 있어요. 네. 뭐 최근 그래도 최근 전적에서 구링리 선수가 이겼다는 것은 2연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곳을 들어서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예요. 이곳에서 백이 득을 보게 되면 백이 이곳을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단수를 쳐서 그 자리를 흙이 역으로 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이런 곳을 먼저 있거나 하겠죠. 이제는 선수하고서 여기는 또 이렇게 젖히는 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아 돌려치나요? 이렇게 아 돌려가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는 자리예요. 근데 끝내기고요. 지금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 좀 두터워졌어요. 이런 맛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강동윤 선수가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중앙을 정리할지.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두 점을 제압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곳 제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늘어서 왠지 또 먼저 도보고 싶은 자리 같아요.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역시 흑은 다시 이곳으로 손을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링이 선수 뜻은 여기를 둘 때 왜냐면 백이 이곳을 먼저 단수 칠 수도 있어서 여기를 안 잡고요. 그래서 이 진행을 택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왠지 이제 흑이 의도대로 백이 좀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정상급 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기사들이라면 좀 상대 의도대로 좀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좀 많이 세계 대회를 나눠 가지는 것 같아요. 랭킹도 요즘에 예전에는 중국이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매달 발표를 하고요. 중국도 요즘에는 매달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랭킹 표를 보면 재밌어요. 이제 6월 랭킹이 같이 나오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1등이고 커제 선수가 1등이고 이렇게 해서 랭킹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제가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한 10위권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아요. 아, 좀 더 우위에 있나요? 네, 지금 그 6월 랭킹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까지는 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확실히 이깁니다. 제 생각일진 모르지만 확실히 지금 낫고요. 네. 한 15위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위권 넘어가서 한 30위 근처까지 그 중간이 중국이 낫고요. 네. 확실히 그 한 10명 정도 단체전을 하게 되면 네. 여기는 한국이 확실히 부가 있고요. 이 선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30위 정도까지 모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단체전으로요? 네, 그러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그럼 중국 쪽이 우세인가요? 네, 그 이상은 모르겠고요. 네, 한 30명 정도까지는 네. 양국에 이제 30등까지 이제 30명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엇비슷해요. 거기까지는. 네. 그래도 이 상위권, 네. 랭킹 10위권 안은 한국 선수의 우위네요. 네. 지금 한국 선수들이 뭐 1등 박정환 선수, 이세돌 선수, 박영훈 선수, 뭐 강동윤 선수, 김지석 선수 워낙 지금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요. 그 밑을 받쳐주는 이제 신진 세력들인 신지선 선수, 이동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 클래스는 한국이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 갑조리그도 한국 랭킹 10위권 기사들이 대부분 출전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1등 박정환 선수가 나갔고요. 강동윤 선수가 이제 6월 랭킹 기준으로 4위고 김지석 선수가 5등이거든요. 그 선수들 출전했고요.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이동훈 선수가 6위예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7위고요. 이 선수들이 지금 중국 리그에서 다 나가서 다 지금 50%를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좀 데이터상으로도 확실히 좀 한국이 좀 상위권 기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과 구링리 오단의 허베이 팀 대 청두 팀의 대결 잠시 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016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입니다. 허베이팀의 강동용 구단과 청도팀의 구린리 오단의 대결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중앙전에서 두 선수의 이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구린리 선수가 좀 모양은 좀 사납지만 여기를 들여다본 이후에 여기를 끊어서 이 두 점을 좀 취하는 형태가 지금은 완전히 나왔고요. 여기 늘고 흙이 여기 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한 칸을 띄웠어요. 그러자 단수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여기 한 칸이 급하다고 본 것 같아요. 있는 것보다요. 네. 흙이 두었을 때 좀 백이 곤란해지나요? 네, 여기가 일단 흙이 역으로 와 있다고 보면 네. 이 돌이 좀 연결이 되면서 백이 약간은 좀 얇아지죠. 근데 지금 백이 오게 되면 이 두 돌도 거의 백의 수중 안에 이제 한 수만 더 두면 또 크게 불어나죠. 이런 식으로 두면 뭐 10집 이상 나요. 그리고 백돌이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여기 두고 흙이 한 수를 더 두더라도 여기 잡으면 충분한 결과라고 보는 것 같네요. 상당히 유연하네요. 이 수법은. 이제는 여기를 안 두면 이런 식으로 두거나 뭐 한 두 칸 아니면 날일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못 와요. 이런 데 나오면 행마가 잘 안 나와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면 너무 얇아서요. 귀에 맛도 네, 남아 있고요. 백이 이런 자리 먼저 오면 흙이 아주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가서 여기를 좀 줄이는 거죠. 백집을 두 점을 살리어 나오는 것은 좀 무겁고요. 이 정도가 이제 보통으로 보이네요. 네, 두 점을 확실하게 잡네요. 요 두 점을 잡으면 여기가 또 두 점 잡는 것도 있고 여기가 집이 생겨요. 그러면 한 8집 정도 거의 10집 가까운 확정가가 여기서 또 나거든요. 아주 집이 요런 집이 또 커요. 두텁고요. 중앙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또 집이 나는 자리니까요. 네. 상당히 감명하면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집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곳의 집이 이제 두 점을 잡음으로써 좀 늘어났죠. 여기가 34집 정도가 났고요. 여기의 집은 네, 7집 정도 보면 41, 여기 한 4집 정도 보겠습니다. 45집, 여기가 8집, 53, 여기도 5집 정도 보고요. 그러면 58집 정도일까요? 네, 덤을 제외하고 그 정도가 났고요. 자, 흙집은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은 안 되죠. 네, 여기 때리는 거 선수고 뭐 여기 약점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못 온다고 보면 요 선으로 집이 났네요. 16, 16, 21, 21. 확정간 한 21집 정도. 여기가 30, 36, 40, 46. 이제 백집이 한 덤까지 한 65 가까이 났죠? 네. 그러면 흙이 여기서 20집을 내면 아주 미세한 개갑바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치받은 수로 인해서 귀에만 맛이 없으면 네. 20집은 날 수 있어요. 치받는 수가 없을 때에는 귀에 네. 폐맛이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젖히는 맛이 있었습니다. 늘게 되면 이렇게 둬서. 근데 지금은 여기가 치받아져 있어서
취중 가거나 잡게 되면 수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20집 정도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20집 정도가 난다고 보면 나 지금은 수가 없으면 나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미세한 개가바둑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현 선수가 마음 놓을 수 있는 형세가 아니네요. 뭔가 흐름은 계속 약간은 기분 좋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는 그래도 흙 처리가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미세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좀 흙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젖히는 맛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차단이 안 돼요. 잡아야 되죠. 단수 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으면 물론 석점 잡히는 맛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좀 더 깨지거든요. 여기 집이. 이런 끝내기 수단은 좀 남아있네요. 자, 이제 귀는 이 정도가 선수가 안 된다면 아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붙여서 이 정도는 되겠죠. 네, 여기 잡는 것이 있어서 네. 이렇게 끝내기를 뭐 알리쉽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최선일까요? 네, 귀에 수가 뭐 특별한 수가 없다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치받는 정도예요. 네. 늘면 이렇게 둬서 약간 좀 백도 물론 이곳에 끝내기를 했지만 네. 단수 치는 수가 손이 돌아오면 여기가 깔끔해져서 아까운 의미도 있어요. 요 끝내기를 하면 이제 백은 여기까지 거의 해야 돼요. 여기가 아주 집이 또 착실하게 났죠, 백도. 네, 늘었고요. 강동현 구단도 귀에 별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치받는 것까지 와서는 특별한 수는 없다고 본 거죠. 지금 일단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흙도 단수 쳐야 돼요. 네, 아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 된다면 아, 집으로 더 득이죠. 네, 이 수가 좀 더 왜냐면 돌이 여기 있는 것이 이 안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중앙 방면으로 낫겠죠. 근데 약간은 맛은 나쁜 수예요. 이제 느는 게 당장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깔끔한 수는 아닌데요. 특별한 수는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 네, 끝내기로 보면 이런 역으로 두는 수 상당히 크고요. 왜냐면 여기를 흙에게 당하면 여기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또 그 중앙 방면으로 공배를 둬서 살아가야 돼요. 아프죠. 선수로 당해서. 네. 백이 입구차 달리는 건 선수는 아니죠. 네, 여기는 뭐 선수의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백이 둘 때 여기를 두게 되면 흙도 막았을 때
물론 이제 백도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너무 많이 당해요. 요 한 점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두면 이제 보통은 여기를 한 점을 끊어 잡아요. 큰 자리입니다. 네. 거의 이 수와 이 한 점 끊어 잡는 수는 맞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수는 여기 끝내기를 했으니까 여기 집을 내기 위해서 체면을 좀 살린 수예요. 그래서 백은 당연했고요. 자, 흑도 끊어 잡았고요. 네. 자, 다음에 이제 큰 자리. 중앙을 뭔가 좀 더 깨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네, 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얼만큼 와야 되는 건지도 어렵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흙이 먼저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상당히 두터워요. 때려내는 수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고 중앙 끝내기 하는 수 사라졌죠. 아, 네. 그리고 여기 뭐 젖혀서 끝내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웅크려야 돼요. 여기도 보기보다 상당히 좀 흙집도 많이 좀 여기가 불어나고요. 두터운 자리 같아요, 이런 자리도. 특별한 큰 자리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 이어서 뭔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거기 이었죠. 네, 보기보다 엄청 두터운 자리예요. 네. 중앙 쪽은 집을 깨간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깨갈 수 있는 걸까요? 네, 흙이 여기 지켜야겠죠? 네, 네. 지키면 젖히는 수로 인해서 중앙 방면은 깰 수 있어요. 거의 외길이에요, 이렇게 잡는 것은. 늘고, 뭐 여긴 때리고. 글쎄요, 여기가 여기를 때리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약간 득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약간 패맛이 있긴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두면 한 수에 잡히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 찝히는 게 있어서 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좀 나아요. 백이 지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앙집이 20집이 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어요. 상당량 깨지겠네요. 네. 백은 흙의 집을 지금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곳에 날일자도 큰 자리 같은데요. 아, 젖혀가죠. 여기를 결정하고서 백이 이런 것 두면 여기를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안 되나요? 이렇게 두면 막상 이렇게 둬서 끼워서 불확실하네요. 못 살아가네요. 예. 네. 네, 여기는 확실한 선수 자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결행하죠. 이 수가 아주 백이 자랑할 만한 수예요. 흙은 두 점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흙이 이렇게 끊는 수는 이곳으로 끊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여기 젖히는 수는 안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강동현 선수가 끝내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 쪽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흙집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여기가 지금 20집이 아니에요. 지금 형태로 보면 확정가로
12, 16, 17, 20, 거의 26집 정도 확정가가 났어요. 20집이면 개가였는데요. 26집이라면 많이 난 거죠. 그 대신 뭐 백이 선수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미세한 바둑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귀를 쫓아가네요.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여기를 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 정도의 끝내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만 돼도 상당한 거죠. 네. 여기 뭐 막아도 젖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늘은 수를 선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내기로 보면 여기도 차이가 크죠. 자, 한 점을 잡게 되면 단수가 선수예요. 때렸을 때 그래도 여기 돌이 이 정도의 두 방이 와 있으면 약간은 좀 활용되는 그런 자리가 좀 있겠죠. 네.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뭔가 네.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흙 모양을 결정지어주기 전에 지금 물어봐서 흙에게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죠. 여기가 이제 맛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느는 맛이. 이렇게 둬야 된다면 여기가 아주 흙이 이렇게만 들어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를 못 잡아요. 아, 여기는 근데 당장은 만만치 않네요. 단수 쳐도 맛이 워낙 나쁜데요. 이렇게 이어서 버티나요? 여기가 그래도 맛이 나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선수고요. 여기도 뭐 이을 수도 있고요. 찜찜한데요. 네,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자리예요. 네, 치받아 둡니다. 먼저 물어보는 거죠. 백으로 하여금 이을지 막 는 것은 조금 맛이 나빠요.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긴 이렇게 되면 이제 타고 나와서 단수 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맛이 너무 나쁘죠. 거의 웬만하면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뭐 흙이 무조건 득인 자리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이것 하나만 교환해놓고 손뺀 수가 그래도 이제 정확한 수법이죠. 여기를 잡게 되면 여기 손이 돌아와서 백은 어차피 이것을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늘어서 끝내기 하면 여기 석점 잡혀도 여기 끝내기는 어차피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흙이 둘 다 둘 수는 없는 자리예요. 네. 그럼 한 점을 잡으면 석점을 살리나요? 네, 한 점을 이곳을 잡으면 석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것은 좀 득이 없나요? 네, 뭐 이거 득이 없겠네요. 네,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하여금 뭐 두 곳을 다 둘 수는 없게 돼. 만들어 놓고 날일자를 간 거죠. 구릉이 선수가 이곳의 맛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을 과연 돌려도 큰 피해는 없는지를 봐서 네, 그 자리가 이제 역시 백이 늘게 되면 여기가 많이 파워가 되거든요. 네. 큰 자리입니다. 귀에 정말 별 맛이 없나요? 일단 큰 자리였어요.
강동윤 선수가 글쎄 여기가 분명히 큰 자리인데요. 여기를 둔 것은 여기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둔 거거든요. 선수가 아니라면 여기가 좀 더 커요. 네, 뭐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늘리면 이게 돼야 되죠? 네. 근데 여기 치받는 수가 선수가 들어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를 뭐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을 밀어서 받아도 여기 못 살아가죠. 여기는 여기도 특별한 수가 없고요. 네, 글쎄요. 여기 수가 만약에 없다면 이 집이 많이 났고요. 여기도 많이 났어요. 네. 실리로는 구링이 선수가 확실히 좀 많이 한 모습입니다. 결국 귀의 수가 없었다면 날일자로 다가간 수로는 그냥 한 점을 살리는 게 나았을까? 네, 여기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젖혀가는 수는 글쎄요. 뭐 수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끝내기 할 때 사용하는 수입니다. 이 수는. 귀는 노림수를 좀 엿봤지만 이렇다 할 수순이 좀 보이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뭐 수내는 것은 좀 힘들어졌고요. 네, 다시 네. 끝내기로 전향을 합니다. 엿끝내기죠. 원래는 여기는 이제 흙이 밀고 들어오고요. 다음에 한 칸 뛰는 수가 있어서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지금 백이 막는 순간 흙이 받아주게 되면 자체로 두 집 차이가 나죠.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역으로 두 집이니까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좀 미세한 바둑의 흐름이네요. 네, 허베이 팀의 강동훈 구단과 청두 팀의 구릉리 선수의 대결. 결국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